이 그림쟁이가 정말 죽으려고 환장했군.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막시밀리안 2세를 보좌하는 신하가 생각했다. 그림은 하나같이 심상치 않았다. 따지고 보면 이 그림 뭉치는 초상화도 병모라도 풍경화도 아니었다. 기괴하고 섬뜩한 무언가였다. 감히 이따위 작업물을 황제 면전에 선보이는 배짱이 놀라웠다. 하지만 황제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는 궁정이 울리도록 박장대소를 했다. 재밌네, 정말 재밌어. 너무 좋은 그림이야. 앞으로도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려주게.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특이했던 궁정화가 주세페 아르침볼도의 이야기다. 이 책은 후암동 미술번연재로 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원율 기자의 네 번째 책 무서운 그림들입니다. 무서운 그림들에서는 제목 그대로 다양하고 다채로운 무서운 그림들이 등장합니다. 전염병 같은 현실적인 주제를 무시무시하게 그린 그림부터 앞서 설명했던 아르침볼도의 그림처럼 다소 기괴하지만 애학적인 그림까지 이 책을 통해 여러분도 최고의 미술 스토리텔러가 안내하는 신비하고 매혹적인 명화의 세계에 빠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